안녕. 오랜만이죠? 오늘 좀 집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좀 켰습니다. 마침 면도도 되어 있고. 다들 잘 지냈어요? 잠깐만 나 설레. 왜 설레? 라이브에서? 보고 싶어 하면서 지냈어요? 참고 있었어. 잘 못 지냈구만, 나를 못 봐서. 저는 오늘 뭐 하고 있었냐면 지금 그냥 오늘 우선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 하다가 이제 제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입 옆이 헐었어요. 헐었다 그래야 되나? 텄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소리를 내고 랩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 입술이 더 찢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또 곤란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는데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야겠구나 해서 들어왔습니다. 구내염? 구내염은 입 안에 나는 거 아닌가? 안에 난 건 아니고 여기 입 옆에 났어요. 옆에 텄다 그래도 입술이 조금 넓어졌어. Wide lips. 근데 뭐 막 괴롭거나 이게 너무 아파서 괴롭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와이드리. What does your shirt say? Football. 풋볼이고 NFL. 소매를 접어놔서 안 보였네. 오우, 이 노트북 불빛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델인 NFL 티셔츠입니다. 어? 끝났나? 나 모델인가? 아닌가? 난가 모델? 아닌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주세요. 많이들 안 자네. 12시라 그런가? 역시 현대인들에게 12시는 아직 좀 이른 시간이죠. 그죠?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세요? 저는 이것저것 했는데 작업 많이 하고 회사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올린 일도 당연히 하고 있고 더 라이브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거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 앨범 말고도 프로젝트 앨범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서 그거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리고 더 라이브에서 이제 저희 아이돌 친구들 준비하니까 그 프로젝트도 최근에 전국 투어 오디션 끝나가지고 그것도 많이 회의하고 있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다가 달려왔어? 무슨 시험이지? 애니형 팬미팅? 오라 그랬던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하지? 찾아봐야겠다. 검색해보겠습니다. 차학연 팬미팅 검색해볼게요. 차학연 팬미팅. 오, 뜨네. 차학연 팬미팅 돌아온 A 차학연. 돌아온 A 차학연이야? 돌아온 아 차학연이야? 돌아온 아야 A야? 아시나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은? 아! 아차학연 아차학연이면 H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왜 A야? 왜 A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있겠지 여기는? 아 다들 공감하네? AH 차학연에? 학연이만 알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인스타 아이디 그거잖아요. 그래 그거는 근데 A 그러네.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차학연이라고 읽게 되던데. 기본 정보. 개요 콘서트 120분 2시간 2시간 하고요. 25일 토요일. 뭐야? 얼마 안 남았네? 이번 주네. 그 왜 다시 연락 안 주지? 바쁜가?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자고? 지금 전화 못합니다. 제 전화기로 브이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Hello from Philippines. Hi guys. 연습하느라 바쁜가?
Are you busy at this hour? Today's TMI. 오늘 TMI. 면도했어요, 면도. 프렌즈의 조이를 좋아하십니까? 조이가 누구지? 저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서 프렌즈를 열심히 보는데, 그래서 이 프렌즈 스크립트로도 수업을 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도 영어 공부하고 있는 스크립트인데, 조이가, 아! 이 사람이 프렌즈 사람이구나. 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네. 프렌즈를 치니까 채널 A에서 했었던 시그널 하우스. 아, 하트 시그널 청춘 남녀들이 프렌즈로 돌아왔구만. 작년 거네. 오빠 힘이 없어 보여. 아닙니다. 멀쩡해. 토익 보겠어? 안 보겠어, 토익은. 오늘 종강에서 수고했다고 위로해줘. 수고 많았어. 학교 다니느라고 힘들죠? 학교 매일 꾸준히 나가고. 랩튜브 실버 버튼인 거 알아? 언박싱 할 거지? 실버 버튼 어딨냐? 왜 나한테 안 오지? 구글이가 안 주는 건가? 아니면 오는데 좀 걸리나? 못 받았어요, 아직. 메일 확인해봐, 오빠. 내 메일로 등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거 저희 유튜브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갖고 있나? 모르겠네. 아, TMI. 불 끄면 눈 나빠져. 저 시력 진짜 좋아요. 진짜로. 근데 맨날 이러고 사는데 계속 좋긴 하네. 근데 이러다 후까하긴 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근육맨 참나가 왜 나온 댓글이야? 그래. What coffee do you drink today? I'm not drinking coffee today. 'm looking forward to this month.
Groovlin's anniversary? Maybe.요새 라면 먹어? 먹은 적 없어요, 최근에. 근데 뭐, 막, 일부러 안 먹은 건 아니고, 제가 요즘 체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벌크업이라고 하죠. 체중을 늘리고 있어서 한 달 사이에 제가 2kg인가 쪘어요. 오늘 인바디를 쟀습니다. I'm check my in-body? In-body 맞아? 아무튼 2kg 정도, 뭐 한 달에 2kg가 찐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만에 쟀는데, 제가 원래 in-body 안 하고 눈바디 하거든요? 그냥 내 눈에 괜찮게?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한 달 전에 인바디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하니까 변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2kg 정도 증량했고 근육량이 1. 몇 킬로, 그 맞나? 킬로가? 뭐 그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2kg 찐 거에 비해 체지방은 뭐 거의 비슷했고, 제가 체지방이 굉장히 낮아요. 체지방이 거의 7%대라서 굉장히 마른 편이고, 여전히 몸무게 지금 68kg인데 2kg를 체중이 늘었지만 제가 이제 지난달에 66kg였거든요. 근데 제 키에 66kg면은 사실 굉장히 저체중 가까운 몸이고, 그랬는데 좀 체형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중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먹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좀 이것저것 먹고 있어요. 햄버거도 먹고, 오늘 뭐 먹었지? 맥너겟도 먹었고, 근데 뭐 막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않더라고. 그리고 뭐 먹었지? 프로틴 하나 먹고, 그리고 스시랑 고등어 회 시켜서 혼자 다 먹고 좀 잘 먹긴 했어. 이렇게 좀 먹어줘야 체중이 유지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니까, 단백질 좀 들어가게끔 해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0kg 가는 그날까지. 그러게요. 아니 2kg 더 찌면 이제 70kg 되거든요. 근데 뭔가 급하게 찌우다가 얼굴만 커질까봐 열심히 해야죠. 러블 티셔츠 땡큐.
마라탕 먹어봤냐고? 먹어봤죠, 마라탕. 많이는 아니지만 먹어봤고. 그 저는 마라탕에서 양고기랑 소고기 위주로 먹고 청경채 위주로 먹습니다. 먹게 되면.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천천히 좀 씹어 먹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버섯이 너무 싫어. 버섯 왜 싫어? 버섯 맛있잖아. 버섯 맛있는데 버섯 싫은가? 양배추 좀 먹어. 그거 진짜 노마. ABC 주스 좀 열심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 누구보다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막 눈에 드러날 만큼 몸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한참 더 해야지. 한 그래도 5kg 안팎으로는 차이나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와우 하고 느끼실 것 같은데. ABC 주스 예스 맛 아니라고? ABC 주스 맛있지 않아? ABC 주스 난 괜찮던데. ABC 주스면 not bad. 괜찮던데. 24 라이브 홀에서 하는구만. 그치, 루브아 했던 곳이죠. 시간 너무 빨라. 그날로 돌아가고 싶죠. 헝그리? 노. 테니스 몇 점 차이로 졌냐고요? 저는 코트를 세 번째 나간 건가 네 번째인가 밖에 안 돼서 그렇게 게임을 제대로 한 판 뜰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치는 거 보고 아빠랑 랠리하고 그러다가 제가 느낀 거죠. 아 이건 발렸다. 한참 남았다. 어서 갈고 닦아서 아빠를 재밌게 해드려야겠다.
그래도 뭐 서브는 늡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긴 하는데. 제가 거의 한 6개월 배웠는데 한 달에 한 번 간 적도 있는 굉장한 꿀손님이랄까요? 꿀고객, 꿀학생이라서 돈만 내고 수업을 많이 받진 못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잘하긴 해. 못하는 사람들 특징, 그런 거에 비하면 잘해. 그럼 나랑 치자. 무조건 이길 텐데 어때? 솔깃하지? 내가 지는데 왜 솔깃해? 잘 치나 보네. 요. 시도랑 대터기 형, 시도는 접은 지 좀 돼가지고 쳐줄 수가 없고, 대터기 형 잘 칩니다. 그 형은 뭐 새벽 6시에 치고 오는 어떤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는 의지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아주 잘 쳐요. 막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서 추고. 아, 내가 이긴다는 거라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 의미가 없다. 나는 고수들이 이기겠어. 헐리데이 언제 나와? 앨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읽는 책, 저 최근에 뭐 하나 다 읽었는데 그건 뭐였더라? 다 읽어서 쫓다 났나? 기억이 안 나네. 다 읽고 하나. 아, 스티브 잡스 책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좀 본 부분 또 보고 계속 이러고 있어서 좀 천천히 보고 있고, 그 최근에 그리고 읽으려고 하는 건 그 축구 선수 질라탄 자서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질라탄 자서전 좀 보려고요. 질라탄 유튜브 인터뷰 같은 거, 저 인터뷰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로 또 보고 뭐 넷플릭스 다큐 같은 것도 보고 하는데 줄라탄 멋있어가지고 지금 41살인데 지금도 너무 잘하고 멘탈도 멋있어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다가 최근에 락커룸 연설 이런 거 보다가 원래 좋아하는 선수라서 꽂혀서 책을 지금 샀어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I'm Zlatan 이라는 책. 넷플릭스 레코 플리즈. 레코 이즈 레코멘드? recently I'm watching 100. Do you know 100? 100. Watch it in America. It's so interesting. 한번 봐보세요. 100 되게 흥미롭던데. 시즌 1까지 보고 저 미국에 있는 동안 비행기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100 봤는데 시즌 2 돌입하고 나서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한 개 봤나? 두 개 봤나?
레인보우 언제 출시되나요? 레인보우는 거의 지금 파묻혀 있긴 한데. 돈을 절약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돈을 절약하는 비결은 저는 절약을 안 해서 돈을 그냥 절약한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열심히 벌면 절약이 아닌가. 나의 수억이 몇십 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벌면 절약이 아닌가. 그만큼 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 못 벌면 일 안 할 거잖아. 곧 기말 보는데 몇 번으로 찍어야 될까요? 그 어차피 찍을 건데 쭉 내리 찍나? 찍을 거면? 아니면 좀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찍나? 3번 렛츠고. 전 찍을 때 3번으로 찍었습니다. 찍었을 때 한 20점 정도 나온 적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20점?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던데 20점 나오면. 배우가 꿈이어서 예고 연극영화과를 준비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힘내라고 얘기해주세요 맞나? 놓쳐가지고. 아, 힘내라고 얘기해주세요 맞네요. 힘들죠 사실.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게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중학생 때부터, 지금 예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중학생 때부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은 남들의 인정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의 어떤 완성도나 작품성에 만족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제 어떤 만들어온 음악이나 이런 커리어 안에서 물론 기존에 내가 해왔던 행보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이건 좀 내 작품 마음에 들어 라고 할 만한 게 러브 앤 파이트 앨범 하나거든요. 나머지 기존의 작품들은 제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막 엄청 소중한데 소중한 거랑 만족도는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은 내가 너무 생각보다 느슨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그냥 내가 스스로 떳떳할 수 있을 만큼 니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자신 있을 만큼은 하면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좀 다시 원초적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좀 많이 연구를 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펑크라는 앨범, 펑크라는 사운드 안에서 러브 앤 파이트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에 좀 더 집착하고
기술적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를 있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 구석이 있어서 그걸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있고 그 힘든 순간이 있어야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겠지만 특히 지금 진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진학의 어떤 티오는 한정되어 있고 그 자리를 놓고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든 그걸 준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로서 어떤 가능성이 느껴졌던 아니면 타고난 스타성일 수도 있지만 다 떠나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어도 다음은 또 있으니까 그 학교를 못 간 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산의 맛선 봤어요? 못 봤어요. 오빠 자서전 하나 쓰자. 내가 한 말만 적어도 논문 다섯 페이지 나온다. 너가 대신 써주라. 나는 자서전 쓸 시간이 없다. 탑건 봤냐고요? 못 봤어요. 그거 영화인가? 미국에서 광고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회사 근처에 맛집 알려줘. 너 회사 어딘데? 모르겠는데. 맛집 검색하고 거리순 찍어봐. 우리 회사 근처에 진짜 맛있는 중식집 있어. 귀엽네. 갑자기 자랑하네. 좋겠다. 압구정 맛집. 나 압구정 잘 안 가요. 압구정 뭐 있지? 압구정 갤러리아? 갤러리아에 맛있는 거 좀 있지 않나? 뭐 맛있는 빵 이런 거 파는 걸로 들었는데. 신사역 맛집? 신사 잘 안 가는데. 신사 언제 가지나? 신사 간 적 있긴 한데 최근에 갔을 텐데. 왜 갔지? 아, 술 먹었나? 그 신사였나? 오빠 회사에만 있지? 아, 나 근데 좀 나름 돌아다니는데 요즘 미팅도 여기저기서 하고
술뭐먹었어그때뭐먹었지그때발렌타인먹었나그같이만난사람이가져와가지고먹었어오우41분이나했네몇년산기억이안나네엄청높은건아니었어요인국이형녹음할때봤나요아못봤습니다제가녹음해서보내드렸었어요몽둥이웬몽둥이How many bottles of do you drink? Maybe 1리터 1리터 리터 1리터맞나리터바른거Do you like Coca-Cola? Yeah. 아근데밥먹을때탄산을먹으면별로좋지않대요김대현씨가그얘기를저한테주구장창해왔었는데별로안새겨듣다가그래밥먹을때탄산을안먹으면훨씬건강에좋겠다싶어가지고요즘밥먹을때탄산안먹기를도전해보고있습니다왜냐면은뭐매번은아니지만뭐술을먹으면제가굉장히안주같은것도열심히먹고그러는편이라그래뭐밥먹을때라도조금평소에건강하게먹으려고노력해보자이런거밥먹을때물도마시지말랬어그래맞아그러더라그러니까하지말라는거드럽게많아뭐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밥만먹어야돼퍽퍽해도참아야되고천천히꼭꼭씹어먹어야되고그리고또뭐있지하지말아야되는거되게많은데빨간국물안좋고뭐또모르겠다그런거너무많아가지고또그말들으면또신경쓰여 그래서저는평소에는좀지키려고합니다그런거들으면안좋은거다따지면먹을거없어그렇긴해요신은어떻게이렇게밸런스를잘맞추셨는지맛있는건몸에안좋고맛없는건몸에좋고기똥차게세상을만드셨어아주국에밥말아먹는거그것도안되지않을까제로콜라도먹나요전제로는절대안먹어요모든제로콜라뭐다이어트콕뭐이런거는약간가스맛난다그래요약간방구맛이에요뭔말인줄 알지않나딱먹으면저는끝맛이약간방구로느껴져가지고자주안먹어봤는데물론이게뭐첫인상이안좋았어서그럴수도있는데저는뭔가제로들은다약간방구스느낌아다공감하는사람도있을텐데아닌가방구안먹어보긴했는데약간그약간누린누린아니야약간가스
끝맛이 뭔가 그 맛을 주자마자 뺏어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콜라 같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맛이 오다 말아 되다 말았어 뭔가 내 느낌엔. 하지만 제로 관련 광고가 들어온다면 열심히 할 수 있죠. 지금 제로 콜라 마시는데 고맙다. 미안해. 지금 먹고 있는데 방구라 그러고. 방구 뭐 몸에 안 좋고 그런 거 아니니까. 나도 가끔 덩이가 방구 끼면 얼굴 근처에서 끼면 나도 의도치 않게 먹고 그래요. 너무행. 강아지 방구랑은 다르지. 근데 나는 아직 그 방구 맛이라고 했을 때 누구 방구인지는 얘기를 안 했었어. 변명해서 더 이상해. 소주 or 와인? 와인? 근데 뭐 뭘 먹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최근에 조개찜을 먹었는데 거기엔 소주가 괜찮더라고요. 조개찜 맛있던데. 진짜 오랜만에 조개 요리? 조개 음식을 먹었는데 조개찜 맛있더라고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지금 뭐 막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없습니다. 바지락 술집 맛있어. 만들기도 쉽고. 대현이 형도 그 얘기 하더라. 만들기 쉽다고. 술 먹을 때 안주는 먹는구나. 저 안주 없으면 술 못 먹어요. 그런 사람 많죠. 안주 없으면은 술 먹기 어렵지. 'Do you like milk tea?' 'Yeah, I like milk tea.' 밀크티가 버블티랑 똑같나? 나 안주 먹으려고 술 먹어. 그런 사람도 많죠. 난 국물만 있으면 그냥 먹는디. 국물이랑만 먹어? 그 건더기나 이런 거 안 먹고. 알찜 먹고 싶다. 시켜 먹자.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근데 먹으면 3시간 뒤에 자야 돼.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나 처음 좋아할 때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술 먹는 나이. 많이 컸네. 나도 서른이야. 술 조심히 먹어. 야식 몸에 안 좋아. 3시간 있다 자면 뭐 not bad 내 생각이에요. 커피 or tea? 커피. 처음 좋아할 때 25살이었는데 지금 28살이야. 3년 지났구나. 그루블린이랑 나이 똑같네. 친구네.
한 6년 지났어. 그럼 내가 20대, 24살? 여우, 어린 라비를 라이브로 만났구나. 좋겠다. 중1 때 좋아했는데 대학 졸업입니다. 물음표 물음표. 곧 졸업입니다. 물음표 물음표면은 졸업이 아직 확실치 않은 건가? 'Stay here more, please. Yeah. 나 9년 지났어요. 와, 정말 대박이다. 21살? 나 21살 때? 요즘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나이 듣게 되거나 이러면은 나도 저때 활동하고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참 어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지금도 어릴 거고 뭐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냐, 내 할 일 똑바로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테니스 or soccer? 둘 다 좋아해요. 축구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안 한 지 오래되긴 했는데. 2년째지만 앞으로 더 오래 보자. 반가워! 10년이야? 아이고. 10년이면 진짜 오래 좋아했네. 10년 동안 어떤 존재를 계속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연애를 해도 10년 진짜 쉽지 않고 뭔가 취미생활도 10년 하기 어렵고 뭐든 10년 하기는 어려운데 라비 좋아하기를 10년이나 하다니 정말 아주 보는 눈이 있는 친구네. 아주 보는 눈이 있어? 후회 안 하게 내가 최고가 돼줄게. 결혼도 했다고 그 사이에? 와우, 대박. 결혼식 왜 안 불렀어 나? 어? 왜 안 불렀지? 10년 사이 라비의 외면과 내면이 다 정말 단단해졌어. 맞아. 나 단단해. I'm strong. 2kg 단단해졌다. 부르면 올 거니? 몰라, 안 불려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네. 25일에 결혼하는데 오실? 25일 언젠데? 25일, 6월 25일 보자. 무슨 요일이야? 이번 주 토요일이자. 아, 나 N형 팬미팅 있어. 아쉽다. 가고 싶었는데,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가면 또 축의금도 던던하게 낼 텐데 이날 내가 좋아하는 형이 뭐 있어가지고 가야 돼. 너는 그날 결혼해가지고 못 오겠다?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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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1년 후에 결혼할 거야? 다 결혼하네.
내 친구도 내년에 결혼하는데 내 10년 지기 친구 10년이 뭐야? 20년 지기 친구 결혼하거든요 내년에 그 여자친구랑도 제가 친하고 그러니까 그 제 친구랑 되게 오래 만나가지고 거의 둘이 첫사랑인데 거의? 모르겠다 아무튼 거의 뭐 10년 가까이 둘이 만나가지고 저랑도 뭐 그 여자친구도 제 친구예요 근데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샵 연결해주고 그랬어요 오 알아 그분들 그분 어떻게 알지? 내 친구도 결혼해서 이번 주 집들이 간다 와우 결혼 많이 하네 다들 결혼 부자네 Marry me 오빠 나랑 25일에 결혼하자 왜 해도 25일에 하자는 거야 애년과 날 떨어뜨려 놓으려고 고맙다 결혼 축하한다고 전해줘 오케이 한다면 전해줄게요 내년이니까 아직 모르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 아, 좋은 사람을 올해 잘 만나면 결혼할게요 네, 아직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나랑 결혼하자 너 누군데? 너 어딨어? 일과 결혼 좋은 사람 되기 중 내 지순잔치에 와주라 라비야 그때 나 몇 살이야? 남친을 어떻게 사귈지 먼저 말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80에 하라고 결혼? 나? 50년 뒤에? 그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 내 자식들은 아빠야 내가 아빠야 할아버지야 어? 내가 아빠야 할아버지야 뭐 거의 뭐 증조 할아버지야 재밌네 할아버지야? 할바야? 80살에 결혼해도 콘서트하고 놀아줘라 건강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블랙 진짜 오랜만에 하네. 연상 올 연하 뭐 전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종민이 형보다 빨리 결혼할 거냐고? 아, 형 먼저 하셔야지. 저는 뭐 아직 입술 옆에 약 바르라고요? 아이 뭘 바를 겁니다. 바를 건데 이거 키면서 발라놓기는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되니까 이따 제가 라이브 끝나면 바를게요. 뉴 타투스 러브앤파이트가 가장 최근 타투고요. 하고 싶은 거 더 있긴 한데 아직 컬러 타투는 생각 없어. 컬러가 더 아프대요. 아 컬러 저도 넣은 부분이 있는데 컬러가 더 아프고 크게 생각 없습니다. 컬러 타투는 다음 타투는 어디다가 하고 싶어? 나는 다리나 손이나 목? 목은 안 돼. 왜 안 돼? 후회하는 타투 없어요. 다리는 아직 하나도 없지 않아?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에. 목 아파? 근데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옆구리가 진짜 아팠는데 제 타투 중에 저는 옆구리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진짜 지옥을 봤지. 옆구리 하고 싶은데 두렵네. 옆구리 진짜 고민 많이 해보세요. 많이 아픕니다. 니키 언니 잘 계시나? 예. 체크 마이 인스타그램. 피어싱 더 안 할 거야? 네, 귀는 뭐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귀는 여기까지. 오빠 나 졸려. 잘 자요. 잘 자. 안녕. 늦었네. 어이 자. 퍼스트 타투? My first tattoo is chest. Chest tattoo.
육개장 올 순두부찌개. 나는 아, 어렵네. 아, 빨간 국물을 많이 피하려는 편이긴 한데 먹을 수 있으면 육개장? 근데 순두부가 무슨 순두부인데? 뭐 햄치즈 순두부도 있고 차돌 순두부도 있고 그렇지 않나? 육개장은 약간 그냥 육개장이잖아. 짬뽕 순두부? 아, 그러면 육개장. 사랑니 뺐냐고요? 아니요. 치과 가는데 뭐 굳이 안 빼도 된대요. 다행이죠. 뭐 좀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여기 두 개는 좀 지켜보자 하셨고 여기는 뭐 전혀 나오지가 않아. 튀어나오지도 않긴 했어요.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재즈? 내가 생각하는 재즈는 노라 존스. 밈이야? 재즈 그 뭐라고 생각하냐가 밈이야? 그 왜 무슨 밈이야? 검색해볼까?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재패가 나오네. 엘라 피츠제럴드. 사람들한테 재즈를 뭐라고 설명해요? 200만 well, the only way I can think of, I have a way. Maybe we could try. Let me hear it. Shop the bitty no one little radio. Hey. 재즈는 스캣이지. 아, 이거 그래미구나.
이거 마이크 되게 조그만데 마이크 왜 이렇게 음향 좋아? 오, 2분 40초 순삭. 재밌다. 근데 이걸 앞에는 잼처럼 느껴졌는데 뒤에는 좀 준비를 한 건가? 마디수가 바바바바바 하는 데가 맞던데 그냥. 여기 여기가 갑자기 딱 듣고 들어가신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 여기 뒤는 마디스 맞춰놓은 건가? 이거 밈 아니야? 주호민님 재즈가 밈이야? 재즈란 무엇인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쭈펄 재즈 페스티벌 이건가? 아니 쇼츠를 봐야 되나? 뭐 봐야 돼요? 말해줘요. 뭐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나 유튜브 켜놨어요. 주호민 재즈 주재즈. 그러니까 거기 쳤는데 쭈펄 재즈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8일 전에 올리신 거 37분짜리 영상 이거 봐야 돼요? 쇼츠. 아 여기는 재즈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가?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창민님 재즈요? 네 상대방의 그 호흡, 화합 아니 샤밥 두비두바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두바 근데 두 분 뭔가 케미가 너무 좋지 않아요? 비주얼만 봐도 딱 뭔가 이 케미가 되게 좋아. 귀여 이런 말 했잖아. 귀여우셔. 되게. 리코더를 보시네. 아 이거 근데 미안 너무 혼자 딴소리 하지. 이거 아니라고요? 아니 이거 보라며 뭐 봐야 되는데요? 보자 이거 맞아? 아 맞아? 악기 커버? 재즈가 아니게 되어버린 주퍼레의 스케일 이건가? 재즈 쇼츠가 보세요. 재즈는 말이죠 이거네. 재즈는 말이죠 모르세요? 네.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 네. 상대방의 호흡, 화가 아니
아, 소파 4844. 재즈 쇼츠가 뭐죠? 아, 저 이분 알아요. 그래, 나 이분 영상 많이 봤어. 피아노 자작곡 올리시는 분. 궁금해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있나 생각한 적 있었는데 인스타 들어가 보고. 재밌다. 뭐야? 벌쳐. 이거지. 정확히 알려드릴까? 뭐야? 어떤 느낌인지? 벌쳐 학부모 같아요. Something on your mind. 벌쳐가 땡땡이 쳐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님 이렇게 올 것 같아.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죠? Something on your mind. 얼 똑같아.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오씨. 선글라스 써서 그랬어. 야. 얼 대박. 벌쳐.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죠? 벌쳐 알아요, 여러분? 벌쳐 그 스타크래프트 테란 오토바이 같이 생긴 그 약간 그 날카롭 뾰족하게 생긴 어 벌쳐 몰라요? 아 벌쳐 왜 모르지? 아이 스타크래프트 안 했으면 모르겠다. 아 벌쳐 똑같은데. 아 미치겠네. 너무 재밌다. 아, 빵 터졌네. 재밌다. 스타 아는구나. 저는 스타를 삼촌이 스타가 이제 진화되기 전 브루드워가 나오기 전 오리지널 때부터 7살인가 내가 6살 때부터 스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하고 나도 하고 삼촌도 하고 이러면서 메딕과 럴커가 없을 때부터 스타를 했던 핵 고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를 늘여놓아 봤고요. 그랬다고요. 오빠는 종족이 뭐예요? 나? 신이다. 스타 CD 넣고 했지. 그때 PC방에서 CD키 세비는 애들 진짜 많았는데 그 못된 애들 CD키를 세비면은 PC방에서 스타를 하려다가 이렇게 스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세빈 세빈이지 세빈 애 때문에 이게 안 돼. 지금 나는 PC방 그 용돈 내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세빈이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한다고. 뭔 말인지 아시려나? 그게 진짜 내 친구들은 다 아는데 그거 CD키 세비면 안 되는 시절이었지. 라빈 아니었어. 난 그런 거 세비지 않았지. I'm just savage. 세대 차이 느꼈대. 시방을 안 가서 그렇지 이건 세대 차이 아닐걸? 시디키 세비면은 이제 못합니다. 예, 그것도 옛날이지. 길게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왜 쭈퍼리야? 욕인가? 쭈퍼?
진주 펄. 펄? 펄? 아, 오케이, 이해했어. 아, 이 펄, 펄, 펄상이셔서. 오케이. 주펄, 좋은데? 나도 펄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도베르만 개 닮았으니까 라게 아 영어로 하면 라도그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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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도 아 라도님은 있잖아요. 재밌다. 그린데이 오 라디오헤드. 그린데이 American Idiot is my favorite album. 'Guns N' Roses or Green Day is too hard. I can't. 갸루피스 아시죠? 알죠? 그 V 뒤집어서 하는 거. 갸루피스 해달라고? 아, 뭔가 갸루피스 싫어.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모르겠어. 뭔가 싫지. 그거 잘못하다가 손목 나가요. 여기 손목 근육이 좀 뻣뻣한 거 보다. 이건 나도 여기 스트레칭 많이 해야 되는 편인데 손가락이랑 이런데 다른 피스? 다른 피스? 뭐 있어? 헤어피스? 맨피스. 제가 테네시 맨피스에서 하룻밤 잤었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 동네 예쁘더라고요.
한적하고. 미국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다 맛있었는데 뽑자면 드래프트 비어 뭐 버드라이트 이런 게 한국에 없는 술인데요. 맥주인데 맛있더라고. 드래프트 비어. 타코도 맛있었고. 미국에서 완전 하카이던데 옷을 벗고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저 되게 자주 벗고 있어요. 대기실이나 공연할 때나 뭐나 집에서도 사실 많이 벗고 있고. 나도 드래프트 비어 좋아. 고기 좀 썰었어? 스테이크 썰었지. 맛있었어요. 애틀랜타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입고 있어? 지금 벗을까? 덥긴 해. 스테이크 미디움 레어로 먹었어. 미디움 레어. 나이키 오 아디다스 둘 다 좋은데 뭐 이건 둘 다 좋아요. 약간 느낌이 다르죠. 둘 다 좀 상징적인데 나이키 아디다스 느낌이 다른데 그래도 아 마침 있네. NFL. 더워. Your favorite songs. 요즘은 카밀라 카베요, 뱀뱀. 낮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그걸로 영어 수업도 했는데 그 노래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낮에 한번 들으면 좀 시원해요. 여기 있다. Love came around and it knocked me down, but I'm back on my feet. Back on my feet. 정상으로 돌아오다. But I'm back on my feet. 나라란란란란란. 피티라고 적혀 있어서. 아 지금 아마 이거 브이라이브가 반대로 뒤집혀져 있어서 이게 TP입니다. TP. 영어 수업 자주 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혼자서 리뷰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다녀온 대로 더 뭔가 자극이 돼가지고. 난 오빠 파라다이스 좋아해. 나도 그거 좋아. 라비 썸머 EP. 그 노래 좋죠. 거기 있는 노래들.
여름이니까 그 노래들도 많이 틀어주세요. 티큐인가? 티큐인갑다. 티피 초콜릿 맛있다고요? 티피 초콜릿이 뭐지? 검색해볼까? 티피 초콜릿. 아이 땡글한 거. 아 이거 맛있지. 약간 크런치 같이 먹으면 칵 뜨는 거 아닌가? 배고프다고? 디피 워리어랑 위너 러브 앤 파이트에도 낮에 요즘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하게 들을 만한 펑크 노래들이 많죠. 닭가슴살 어디 거 먹어요? 요즘 닭가슴살은 많이 안 먹습니다. 생선으로 많이 먹고 있고 프로틴 그냥 이거 먹고. 재즈 or 록? 록. 마리온 or 어셔? 어셔. 워터건도 좋지. 생선 최애. 뭐 가시 없고 살 많은 애들이 좋아요. 마룬 5 or Coldplay. 못해. I can't. 그리고 요즘은 뭐지 봤어? 혹시 살기 위해 먹는 편? 아닙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다 아니까 뭘 먹으면 몸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서 이걸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약간 예측이 된다랄까요? 그래서 그냥 뭐 근데 저 많이 먹어요. 요즘 살찌울라 그래서 오늘도 햄버거 먹었고 하루에 세 끼 정도 먹으려고 하고 사이에 뭐 좀 끼워 넣어서 먹으려고 좀 더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Post Malone or The Weeknd? Post Malone. Exactly. Post Malone. I love him. 포스티 단말기에 용량이 없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방송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 뭐라고? 저장 안 할 건데 어차피 왜 자동 저장하려고 그러지? 아이들 콘서트 어땠어? 아 진짜 재밌었어요. 아이들 콘서트 아이들 분들 콘서트 가서 봤는데 저도 감사하게도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노래가 다 너무 좋아서 우리 소연 양이 또 좋은 노래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보는데 역시
그녀는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아주 아침 식사를 추천해 주세요. 아침 간단하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헤비한 거보다는 맛있는 거랑. 아침에 요즘에 헤비하게 먹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뭔가 막 밀가루 빵은 잘 빵은 괜찮은데 막 그래서 좀 내가 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10분 더 하고 47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 2분에 랍콘 짱 재밌는데. 아 그럼 존잼 최고지. 랍콘 최고야. 아침은 무조건 간단한 거. 맞아 맞아. 'It's almost 2 a.m. Robbie. Yeah. It's too late. But I almost I always wake up this time. 한 번 오면 랍콘 중독된다. 그게 맞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지. 라비아 너는 뱀파이어고 밤에 활동적입니까? 아 저 뭐 늦게 자는 편이죠. 근데 뭐 수면 자체를 최대한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좀 뭐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고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끔 1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알람을 많이 맞춰놔요. 일찍 잘 너무 컨디션 안 좋아서 일찍 자게 되면은 그래도 일찍 자는 만큼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 맞춰놓고 Rose or sunflower? Rose. 잠 잘 자야 돼. 잘 자야죠. 근데 또 물리적인 거라서 제가 또 선택을 하는 거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 열심히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북자야 입 낫는다. 엄마 같네. 북자야 입 낫는다. 네 엄마.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근데 맞아. 여기다가 약 바르고 자야지. 잠 못 자면 입 찢어짐. 약 바르고 자야지.
I will check my email and review my English class and I will go to bed. That's it. 내일 뭐해? 내일은 마샬아츠 가고요. 그 전에 미팅 하나 있고 마샬아츠 갔다가 회의 하나 있고 미팅 하나 있고 작업하고 믹스 확인해야 되고 뭐 있지? 그런 식입니다. 오빠 진짜 좋아요. 어떡해. 계속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해줘. 바쁘네 엄청. 그래도 뭐 내일 not bad. 보고 싶어 자주 와줘. 그래 자주 오려고 노력할게. 나도 요즘 영어학원 다니는데 제스처만 늘었어. 이렇게 말할 때. 원래 뭘 해도 눈이 먼저 늘잖아요. 눈이랑 귀가 먼저 늘고. 그리 스베레스 마이 페런츠 하우스. 임프루브 어 랏. 땡큐. 날 보니까 도파민 빵빵이야. 끄면 바로 자려고? 아니요, 저 아까 말했는데 메일 확인 좀 하고 이거 그 뭐야 영어 이거 스크립트 좀 리뷰하고 그리고 씻고 잘 것 같아요. 켄형이 브이라이브 보고 있었나 보네. 30분 전에 카톡 왔었네. 재즈 뚜비 뚜비두 뚜비두 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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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두 빌라비 라두디아라고 보냈대. 그때 봤구만. 귀엽네. That's right. 답정해줘야지 우리 시간이. 하진님 지금 결제하셔도 일 못해요. 아 결제는 아침에 합니다. 낮에도 한번 하고. 근데 메일 확인을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English. About English. 미공개곡 들려줘. 여기는 작업실이 아니라서, 그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노래가 없어요. 매일 확인은 내일 해. 근데 지금 오늘 해야지. 사장님이 하루 바쁘네. 바쁩니다. 라빈은 어떤 직원이 필요해요? 저는 워커홀릭 좋아하고요. 워커홀릭인데 사회 경험 많고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능동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좀 매니저 필요한데 여러분 주변에 그 저희가 매니저를 좀 뽑아야 되거든요. 경력 없어도 됩니다. 그 매니저라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티스트 모든 일이 다 어렵지만 아티스트들의 스케줄이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을 더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어떤 매니저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이쪽 일 업계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연예인 좋아서 뭐 이런 거보다도 매니저라는 직업 자체에 좀 관심이 있고 거기서 비전을 느끼는 어떤 분 있으면 저희 회사로 이력서 좀 넣으라고 해주세요. 아마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찾고 있습니다. 운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분이어야 할 것 같고요. 진짜 찾아요. 제발. 주변에 좀 물어봐줘. 오케이. 부탁할게요, 여러분. 김대현이라는 좋은 상사가 있습니다. 오신다면. 그리고 제가 잘해줄게요. 장롱 면허 불가능. 아, 지난 4시간.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라이브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서 진짜 재밌었고요. 오늘 재즈가 뭔지도 배우고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해서 재밌었습니다. 자주 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주 못 와서 미안하고 요즘 또 사진도 많이 못 찍고 이래가지고 인스타도 좀 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스토리라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밤 보내요. 굿나잇. 잘자. I'm going to go. 안녕.